자,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저희 뭐 그 화공섬유. 자, 우선은 오늘 그 화공섬유 그 임용 대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공섬유. 그 2011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공섬유가 거의 뽑지를 않았는데, 다행히 이번에 좀 많이 뽑죠. 그죠? 15명 최고 인원을 뽑는 것 같은데, 그 우선 화공섬유 인원을 안 뽑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 공부를 하시다가 중단을 하셨던 분들이 있고, 또는 지금 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선은 제가 이 공부하시면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화공섬유 하시는 분들 보면 중요한 거는 우선은 시험이 나올 때를, 그러니까 언제인지, 그 뭐 언제든지 시험에 볼 수 있게끔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이고, 그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뭐 화공섬유 저희 우리 화공에듀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그 저희가 여기 티치스파에도 아마 그 제가 찍어놓은 제가 그 저 뭐야 화공섬유 중에 화공 일반 강의를 올려놓은 거를 제가 아마 다시 그 셋업을 시켜서 좀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보시고, 근데 시험 패턴이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바뀌었을 때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해야 되냐. 이제 화공이라는 부분이 우선은 제가 우선 요거 하기 전에 우선 화공에 대해서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더라도 우선 분야, 공부 분야부터 우선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화공 분야에 대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화공 분야는 과목이 우리가 말하는 단위 조작이 있고, 단위 조작이 있고, 그 다음에 화공 양론이 있고, 화공 양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열역학이 있죠. 그죠? 열역학. 열역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공학. 반응공학이 있고, 반응공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공정제어가 있습니다. 공정제어. 공정제어. 자,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유기무기공업학을 이제 총괄해서 공업화학, 공업화학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공업화학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기, 그 다음에 무기공업화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유기랑 무기, 즉, 무기는 뭐 황산질산, 염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유기는 뭐 예를 들어서 단위공정 있죠. 그죠? 단위공정, 뭐 니트로화 반응, 술포나 반응, 또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단위 조작 내에는 또 원래는 과목이 여기에 총 네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원래 우리가 대학에서 배울 때 유체 역학이라든지, 유체 역학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 뭐 열 전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질 전달이 들어가고, 물질 전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체 열 전달, 물질 전달, 그 다음 분체 조작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 화공기사에서 총 망라하는 그 과목들로 썼지만, 실제 우리가 그 화공 쪽, 화공 섬유 또는 화공 쪽 시험에서 볼 때는 우선은 원래는 정통 화공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뭐 한 열 과목이 하나로 돼서 화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그 여기 실강을 할 때, 실강에서 이 열 과목을 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 강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전제 조건을 먼저 봤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우리가 이거에 따른 우선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론 정리가. 자, 이론 정리, 그럼 이론 정리 어떻게 하면 좋나? 제가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론 정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저희 화공에듀 가시면, 자, 이 화공에듀 사이트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화공기사, 화공기사 강의가 있습니다. 화공기사 강의. 이 화공기사 강의 중에서, 이 화공기사 강의 중에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자기는 뭐 예를 들어 단위 조작은 자신 있다, 열역학은 자신 있다, 뭐 여기서 필요한 과목만 뽑은 다음에 어느 정도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는 돼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고 제가 꼭 강의를 들으라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 화공에듀 강의를 좀 들으시고, 아니면 요게 아니면 우리가 요 과목별로 이제 전공책이 있는데 한번 보셔도 좋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시험에 합격을 하러 온 거지, 저희가 우선 전공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공 공부를 그 전공 서적 갖다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이론 기본 정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화공에 대해 화공기사 강의를 활용하면 좋다라는 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제가 이, 저, 뭐야, 지금 여기 말하는 실강, 이 실강을 진행할 겁니다. 실강을 진행하는데, 자, 이 실강은, 이 실강은 제가 그 교재는 뭘로 할 거냐면, 이 이테크, 즉, 고시넷에서, 자, 실강의 교재를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재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고시넷, 이 고시넷에 나오는 화학공학 일반이라는 책을 이제 이용한다. 화학공학 일반, 화학공학 일반. 자, 요 책. 자, 요 책입니다. 요 책이 지금 뭐 절판됐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 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화학공학 일반 요 책과 플러스 제가 뭐냐면 프린트를 활용할 겁니다. 프린트, 프린트. 프린트 교재물을 가지고 이제 전적으로 요 강의를 진행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실강까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요런 패턴으로 이제 화공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화공 섬유 임용에서의 패턴이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과연 내가 이 많은 양을 다 어떻게 공부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중요 부분의 어떤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강할 때 포인트로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실강 내용들을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 강의에서의 핵심 내용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저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 포인트를 잡은 부분에 대해서 이론 정리가 어느 정도 한 지금 주마다 있으니까 이론 정리를 해갖고 오시면, 그 다음에 실강에서 포인트를 잡고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 화공 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기 단위 조작이랑 양론, 열역학, 반응공학, 공정제역, 공업, 화학이 있는데, 제가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냐면 단위 조작의 교재가 우선 전공서적, 여기 섬유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화학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많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뭐냐면, 그래도 전공서적이 뭔지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도서관 가서 좀 책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자, 요거는 단위 조작은 우리가 맥케이브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케이브. 요 맥케이브라는 책이 있는데, 요 맥케이브 책을 활용한 맥케베 책이라고 있는데, 요 단위 조작의 맥케이브 책. 요 책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고, 요 화공양론은 뭐 한산 출판사에서 나온 노란색 힌멜로우 책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고, 연력학은 이게 스미스, 이 스미스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가 연력학에서 많이 본다. 반응공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벤스필이 있고, 그 다음 포글러 책이 있습니다. 포글러. 이 두 가지 책 중에서, 자, 요거는 요점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반면, 이 포글러는 이론 중심이 아닌 문제 유형, 이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할 때는 이 레벤스필에 초점을 두고 이걸 가지고 정리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이 공정제어는 이제 아진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업화학 유기무기, 이 공업화학은 시중에 지금 저희가 그 성한당 출판사에서 나온, 이 성한당에서 나온 백주공업화학이 있습니다. 백주공업화학. 이 백주라는 건 100가지 주제로 정리된 요 책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저 뭐야 그 학연사에서 나온 아주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이 학연사. 요 책들을 활용하시면 나름대로 아 전공 기본 서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추천하는 이 화공에 대한 강의, 요 강의의 어떤 강의록으로 어느 정도 이론을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론 정리를 된 바탕으로 실강에 임하시면 되는데, 이 강의록의 기본 내용들은 어디 있다? 맥케이브 책이랑 이런 책에서 따왔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꺼번에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면은 아마 공부하시는데 전체 패턴은 아마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갈 겁니다. 우선 화공 섬유 하실 때 무조건 뭐 그냥 그 뭐야 그 2011년도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2011년도 문제는 거의 7급 수준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많은 걸 공부해서 총 12문제 정도를 2011년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화공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엔 주관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주관식이 바뀐 내용들의 그 포인트는 뭐냐? 그래도 알고 있는 거, 빵점은 안 주겠죠, 그죠? 주관식 문제에 따라서 서술을 하는데 풀이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답이 나올 수 있게 그 풀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그 쓸 수 있으려면 그래도 이론 정도의 정리는 쭉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천 하나 한다 그러면 뭐냐면 특히 이 이론 정리, 이 실강에서는 당연히 뭐 포인트만 잡고 가시더라도 이 이론 정리 하실 때 제가 추천 반드시 노트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노트 정리. 자, 노트 정리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 정리 샘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노트입니다. 노트. 자, 실제 합격하신 분의 노트인데 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렇게 여기 보셨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노트 이렇게 수업 시간마다 이제 했던 부분을 거의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로 두고 여기 보시면 제가 뒤에 보신 포스트잇으로 일일이 이렇게 확인을 다 했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노트를 좀 정리하시면서 과목별로 노트를 정리하고 그 노트를 가지고 항상 수업에 임하시면 아마 그때 제가 그 노트에서 중요한 부분, 아, 유체역학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제가 포인트로 실강에서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프린트는 간혹가다 제가 드려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들 프린트로 활용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이론 강의와 실강 강의를 모두 마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공에 대한 기본 내용들은 이렇게 끝낼 거고 자,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이제 섬유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섬유. 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섬유는 제가 2011년도 이제 합격생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고 해본 결과 섬유는 우선 교과서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교과서. 자, 저도 섬유 전공이 아닙니다. 섬유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섬유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섬유를 과연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될지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가 이 섬유 공부를 하면서 여기 같이 똑같이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모아놓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그 교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우선은 섬유가 총 챕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1단원이 천연섬유가 됩니다. 천연섬유. 1단원 천연섬유. 자, 그 다음에 2단원이 천연섬유, 2단원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인조섬유가 됩니다. 인조섬유. 자, 그 다음에 3단원은 저희가 그 특수섬유가 됩니다. 특수섬유. 자, 그 다음에 4단원은 염색 가공이 됩니다. 염색 가공. 자, 그 다음에 5단원은 우리가 제포 봉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제포 봉제. 자, 그러면은 뭐냐면, 자, 섬유에서는 천연섬유, 인조섬유, 특수섬유, 염색 가공, 요걸 했는데, 예전에 여기 수업하신 분들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 섬유가 공부하기, 제 화공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지만, 섬유가 어렵기 때문에, 한 어느 정도 수업이 끝나면 이제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 그때 한 10분 정도가 스터디를 해서 만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결실이 여기 맺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섬유 각각 문제들 정리했고 이론 정리를 해놓고 인조섬유, 그 다음에 그 특수섬유, 그다음 염색가공, 그다음 제포봉제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게 워드로 해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매주 제가 그 챕터에 맞게끔 나눠드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 공유도 하시면서 여기에 맞게 문제들을 각각 제가 이제 그룹핑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그 챕터에 맞는 문제들을 갖고 하고 서로 모의고사도 풀고 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섬유 부분은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매주 실강할 때마다 자료로 한꺼번에 책은 나중에 완성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이 이론서와 바탕으로 문제를 정리해 오시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책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수험생들이 같이 만들었다는 거에 제가 포인트를 두고 나중에 향후 요거는 제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분명 2년 전에 여기 똑같이 수업을 같이 들었던 분들이 준비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원래 그냥 버리려고 그러다가 너무 아까워서 화공설미가 무슨 화공기사 또는 화공직 공무원 또는 뭐 다른 기타 시험에 비해 어떤 일정하게 그래도 매년 뽑는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가 어떤 버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번에 그래도 6월 달에 시험 볼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할 거고 향후에도 활용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섬유 부분 이렇게 해서 끝날 거고 제가 요 나머지 얘기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꼭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 여기 지금 실강을 듣건 온라인으로 듣건 이 부분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하실 때 과연 합격을 어떻게 했는지 과연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이 합격 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합격 수기 제가 2011년도에 공부를 2010년에 준비를 하셔갖고 2011년 말에 합격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은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이제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쓴 이 합격 수기를 한번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열심히 제가 그 수업을 할 때 바로 요 앞에 앉았는데 가장 열심히 했던 그 친구가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합격 수기를 나름대로 열심히 써놨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는데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이런 부분 이 합격 수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요거는 그 샘플 만약에 이거는 어디 있냐면 화공에듀 사이트에 가도 있고 제가 여기 티치스파 요 강의 이 온라인 강의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하나씩 자료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이제 화공섬유가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관식 패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주관식 패턴과 좀 비슷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화공기사 보면 화공기사 필답형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필답형 이 화공기사 필답형 제가 왜 화공섬유를 얘기하는데 자꾸만 기사 얘기를 하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화공기사는 그래도 이 시험 본 지가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된 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공기사의 필답형 부분 네, 어떤 문제 패턴이라든지 답안 쓰는 요령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화공기사 쭉 됐고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참고 자료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참고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뭐 합격 수기뿐만 공부 방법 자 공부 방법을 제가 업로드를 할 거고 공부 방법 그 다음에 뭐 합격 수기들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되어 있는 거 합격 수기는 제가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 화공섬유만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도 있고 공사공단도 있고 기사시험도 있고 과연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한번 나름대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리했다라는 거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정리할 거는 뭐냐면 저기서 단위 조작이랑 양론 그 다음에 제가 열역학, 반응공학, 공정제어, 공업화학을 얘기했죠. 근데 그 중에서 포인트로 둬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본 결과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올 만한 것들이 뭐냐면 단위 조작. 자, 이 단위 조작 분명히 얘기했죠. 단위 조작 뭐라고 하냐? 네 과목이 합쳐져 있는 거, 네 과목. 이 네 과목이 합쳐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난이도, 아니, 그 시험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반응, 단위 조작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응공학. 시험 내기 좋죠. 그죠? 반응공학이라든지 열역학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요 세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더 항상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나름대로 좀 요 세 과목은 세 과목이 아닙니다. 말은 내가 이제 총 여섯 과목이 되는데 요런 부분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를 좀 잘 해놓으면은 항상 도움이 이 시험 보실 때 전체적으로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업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화공 분야 섬유 나눠서 화공에서는 제가 저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분명히 성완당 화공기사 책이라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지금 성완당 화공기사 책뿐이 없습니다. 그 책은 제가 혼자 공부하기 위한 어떤 수험생을 위주로 낸 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공에 대해서 나오는 그 강의들 이런 강의들은 나름대로 저희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이론의 심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강에서는 그 한 챕터의 중요 부분이 어떤 건지를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한 챕터가 이루어지면 화공이 되고 그 다음에 선우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요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10주간, 이 강의는 10주간 진행됩니다. 10주간 진행이 되는데 10주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주간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선 첫 번째 시간 뭐 오리엔테이션 하죠. 그죠? 오리엔테이션을 비추로 이제 쭉 10주 동안에 목차가 쭉 써질 겁니다. 근데 하나인데 이거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아까 고시넷 화학공학 일반 책을 기준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보통 하루에 제가 이 실강할 때 학식은 뭐냐면 하루에 거의 그 뭐야 한 챕터씩 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체역학이면 유체역학 하루에 자 이렇게 하루에 나간다라는 거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나가냐. 자 우선은 이론 정리가 된 상태에서 유체역학을 들으면 제가 포인트로 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포인트를 딱 적으면서 자 요 부분 이렇게 해서 어쩌면 그 요점 정리 형태로 나가고 과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지 간단하게 뒤에 문제들 몇 문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론 강의 10주간 강의가 끝나면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를 한번 그 화공기사건 공무원이건 뭐 임용 문제 임용 문제도 제가 9년도 10년도 11년도 다 문제풀이 해놨으니까 그 부분. 근데 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객관식처럼 뭐 찍어서 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체적인 이론, 그 전체적인 화공에 대한 어떤 기본 이론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주관식도 썰을 풀지 안 그러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항상 그 문제 유형, 뭐 한 문제 하나의 어떤 개념이 나오면 같이 이것도 연결되고 열전달도 연결되고 분체도 연결되고 이런 하나의 패턴으로 자기만의 어떤 세계의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식으로 수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주간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중간에 아마 쉬는 기간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10주간 강의를 이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좀 쉬었다가 제가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자 다음 시간에 좀 한 10분 쉬었다가 제가 다시 시작할 건데 뭐를 할 거냐. 자 우선은 제가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선 무차원수라는 게 있는데 열전달이건 유체역학이건 분체조작이건 단위조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저 무차원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오늘 전체적으로 딱 설명을 하고 제가 오늘 마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왜냐면 화공 섬유하시는 분들 좀 안타까워서 제가 몇 가지 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이따가 좀 쉬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화공 섬유하시는 분들이 과연 준비하는 방향이 이게 맞을지 제가 새로운 어떤 패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공섬유를 공부를 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화공기사 자격증도 좀 따고 그 다음에 또 뭐 화공직 공무원도 한번 응시할 수 있고 또는 어떤 특채시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이 공부한 게 너무 아깝지 않게 어떤 다른 기타 시험도 한번 응시하면서 좀 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을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한 10분 마셨다 다시 할게요. 네.